여기서는 빨간색이 뭐냐면은 이제 학생들의 학문적인 리딩을 갖다가 돕는다.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이게 들어가야겠죠. 좀 학문적인 독서를 좀 쉽게 만들어준다가 빨간색이고, 파란색은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들 스스로 여정을 떠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학생들 스스로 책을 읽게 만들어준다. 그게 파란색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책을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소매를 걷어올린대.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한대.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한대. 뭐 하는데? 학생들을 쉽게 하는 거야. 어디에서? 학문적인 독서에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이 뭔가를 무엇이든 한대. 그러니까 이거 글 쓰는 사람이 선생님이란 얘기죠. 자, 이것은 이제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텍스트를 갖다가 구조화해. 그러니까 소설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.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빨파 문제를 만들어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이거를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한번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까라고 그 전체적인 것에 대한 힌트 구조를 짜주는 거예요. 뭐 하기 전에 학생들이 그것을 읽기 전에 그 다음에 우리는 제공하는데 뭘 제공해? 구체적인 목적을 제공해. 뭐에 대해서야? 각각의 챕터를 읽는 데 있어서 아, 이 책은 왜 읽는 거고 이 챕터는 왜 읽는 거고 이런 거를 제시해 주는 거 전부 다 학생들이 읽기 편하게 방향을 잡아주고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우리는 디자인한대. 그래서 이제 클로즈 리딩을 디자인하는데 클로즈 리딩이 뭐 하는 거냐면은 아이들이 뭐 하는 건데 더 깊게 탐험하는 거야. 하도록 도와주는 거고 뭐보다도요. 표면적인 수준의 리딩보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수준의 리딩에 반대되는 게 클로즈 리딩 좀 밀접하게 독서하기 뭐 이런 뜻인가 봐. 자, 그 다음에 우리는 학생들에게 모델을 해준대, 모델을 만들어준대, 어떻게 우리가 그 다음 텍스트를 읽어야 될지.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선생님이 아이들의 독서를 위한 어떤 가이드? 이런 거예요, 전부 다. 빨간색은. 자, 근데 이제 절반에, 그 소설의 절반을 통해서 왔을 때, 대략적으로 절반을 통해서 왔을 때, 우리는 이제 뭐 하기 시작해? Step out of the press 썼으니까, 그 과정에서 한 발자국 물러선대. 이제는 학생들한테 주도권을 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야?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야. 우리의 학생들이 뭐 하는 건데? 그 여정을 갖다가 취하는데 그들 스스로 여행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. 자, 그럼 어떻게 하느냐? 선생님들은 뭐 하면 안 돼? Hold hands of니까 손을 잡아서 안 된대. 그들의 학생의 손을 잡아서 안 된대. 그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. 그러니까 이것도 학생 스스로 하라는 얘기잖아. 그치? 자, 만약에 그 책의 앞에 절반이 적절하게 가르쳐졌으면 요거는 빨간색이 되겠지? 학생들은 아마도 장착이 되어야 된대. 읽는데 뭐로 읽는 거야? 그 책의 두 번째 절반을 읽는데 뭐로 가지고? 훨씬 덜 도움을 가지고. 뭘로부터? 선생님으로부터. 자, 그러면 학생들은 장려 받아야 된대. 그럼 여기서 빈칸에 빨간색하고 파란색 내용이 다 들어가든가, 아니면 파란색 스스로 읽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지 맞는 거지? 아, 그래서 그 답도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. 요거 한번 답 한번 고르시고,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.